출시 첫날부터 병원에서는 주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. 찾는 소비자가 많아서 오늘 주문하면 내년에나 받아볼 수 있다는데요.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. 위급이 처방이 가능하다는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. 사전 예약 안내가 눈에 띕니다.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. 올해 물량은 마감됐다는 겁니다.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. 지금 3차까지 다 예약이 마감됐거든요. 내년 2월, 3월이나 그때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전 주문만 100건을 넘겨 내년에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. 오늘도 그렇고 그 전주부터 계속 오고 있습니다.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격이 싸거나 바로 처방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성지병원 목록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. 식단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약물만 복용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유통 물량에 비해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 간 불법 거래 우려도 커지자 식약처는 위고비 불법 판매 등을 한 달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